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 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적 언어입니다. 치료 결과에 대한 해를 구하는 과정을 연산 순서로 표현한 겁니다. 하우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구할 거냐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관계 대수는 순수 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관계 연산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개발한 관계 연산자로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디비전 총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연산자가 4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셀렉션은 시그마, 프로젝션은 파이, 조인은 보호타이, 디비전은 나누기 표시인 디비전입니다. 셀렉션은 어떤 조건에 맞는 튜플을 생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쳐요. 이게 일반적인 셀렉트 구문입니다. 조건절,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셀렉션이라는 거는 어떤 튜플, 즉 레코드를 가지고 오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말합니다. 요게 셀렉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속성을 추출하는 겁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오겠느냐. 이게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괄호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죠. 즉, selection DNO는 4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DNO가 4가 되는 겁니다. Join은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가지고 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조인한다는 말을 쓸때그 조인을 말합니다. Division은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한쪽 릴레이션 속성을 모두 제외하고 그 나머지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걸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문법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는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관계 대수는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집합 관점으로, 즉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집합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일반 집합 연산자의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수학적 집합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연산자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기법은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두 릴레이션에서 합집합을 구하되 중복된 튜플을 제거하는 연산이 합집합이고요. 두 릴레이션에서 교집합을 구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차집합은 두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차집합을 구하는 연산이고, 교차곱 순서상을 구하는 겁니다. 즉, 두 릴레이션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교차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진 않죠. 어쨌든 두 개의 릴레이션, 즉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그 테이블에서 합집합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교집합을 할 것이냐, 차집합을 할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관계대수의 일반 집합 연산자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how의 관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